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이 지역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여기서 이제 지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시도민의 희망을 가지고 저희들이랑 같이 좋은 지역, 좋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해 보시죠. 오마이뉴스를 사랑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마이TV를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우 영북을 취재하고 있는 조종훈 기자입니다. 대우 영북 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요. 지난 13일 10주년 기념식을 갖고 새로운 미래발전 전략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인선 청장이 지난해 10월 말 취임한 이래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많은 성과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은 개청 10주년을 맞아 이인선 청장을 모시고 지난 10년의 이야기와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우선 시민들에게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이라고 하면 좀 생소한 느낌도 들 것 네. 같습니다.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예. 예, 다들 생소하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이름이 너무 길고요. 또 뭐 하는 곳일까 이렇게 궁금해하는데, 아마 일반 시민들은 인천의 송도의 경제자유구역, 부산의 자유구역은 잘 알 수 있는데 대구 경북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년 전에 내륙형으로 출발을 했는데,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내륙형의 지구를 만들어서 이 지구 안에 경제자유구역 안에 외국인 투자, 내국인 투자를 받아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자는 취지하에서 만드는 조직입니다. 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 벌써 개청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예. 그동안의 성과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사실은 뭐 10년의 의미는 굉장히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이게 이제 지구를 만들어서 시행사가 보상을 하고 실시 계획을 거치고 또 기업이 들어오고 하는 과정이 굉장히 긴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10년 안에 열심히 해서 여기 안에 이제 외국인 기업이 24개, 또 내국인 기업이 446개, 그 다음에 좋은 일자리가 13,000개 정도 구성을 해서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이 들어오면서 많은 일자리 창출에도 성과를 내셨는데요. 예. 예, 그렇다면은 외국 기업 투자에 많이 또 힘쓰고 계십니다. 예. 하지만 좀 그동안 10년의 성과가 있었지만 성과가 좀 미흡하다는 지적도 드러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면. 그래서 모두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외국에 나가면 서울과 부산은 아는데 대구 경북을 잘 모릅니다. 모르고 어쨌든 물류 항만이 잘 돼 있는 쪽을 가고 싶어 하지 내륙형이 오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지역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굉장히 해외를 많이 다니고 유치를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우리 내륙형의 이제 한계이기 때문에 미진하게 보입니다만은, 나름대로 그래도 우리 24개의 기업이 들어왔다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래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고, 최근에는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를 투자를, 전액 투자를 잘 하지를 않은 상황입니다. 예. 네. 내륙에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24개의 기업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에 대한 지원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그 개발 단계를 보면, 이제 시행사가 이 전체 이제 지구를 뭐 100만 평, 예를 들면 경산 지구가 110만 평, 테크노폴리스가 230만 평입니다만은, 그 지구를 개발을 하면 원래 이제 그 개발한 이제 업체가 있게 되고요. 거기서는 주거 단지와 상가가 있습니다. 거기는 비싸게 받고, 그 다음에 산업단지를 해서는, 산업단지는 그 원형지값 이하로 사게 이제 땅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경자청은 그 산업단지에 올 기업을 이제 모시러 가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누가 봐도 부지값이 싸기 때문에
이때 이제 계약을 할 때 외국인 기업은 수익 계약을 해줍니다. 근데 국내 기업은 경쟁을 붙이게 되고 그런 이제 우선의 계약의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고 외국인 기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취득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특전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게 이제 최근에 EU에서 이제 조세 회피 지역이 되면서 외국인 기업한테 특별한 이 대우를 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이제 외국인 기업을 특별하게 이렇게 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그 대신에 외국인 기업이 왔을 때는 현금 지원적으로 방향을 조금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에서는 현금 지원을 하려면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이렇게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이 열악하니까 지방비를 이렇게 비율을 낮추어 달라는 그런 부탁과 또 한 가지는 그 현금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그 산업의 범위를 좀 넓혀서 외국 기업이 들어오면 웬만한 외국 기업들은 그런 현금 지원 안에 그 기업의 그 분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분류 코드를 좀 넓혀주는 거 하고 지방비의 매칭을 낮춰달라는 그런 이제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 기업에 대한 그런 다양한 지원을 하다 보면 국내 기업은 상대적으로 좀 그렇겠죠. 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제도를 좀 바꾸는데요. 실제로 우리 이제 내륙형인 우리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은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보다시피 그렇게 많은 기업이 오질 않았기 때문에 그 제도가 바뀐다고 해서 우리가 많은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예. 예. 아무래도 내륙형이기 때문에 물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불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예.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경제자유구역청과 관련된 질문을 했는데요. 우리 이 청장님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은 교수 출신으로 이력이 좀 독특하십니다. 예. 특히 이제 전공이 식품 영양학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대구 신기술 사업단장을 시작으로 디지스트 원장 그리고 경북도 정무부지사를 지내셨고 네. 또 국회의원 출마하시고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그동안의 네. 이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원래 이제 저는 출발이 이제 연구자로 이제 교수로 출발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논문을 많이 내고 그 논문으로 인해서 특허를 내고 그 논문의 결과를 기업한테 주고 싶었고 또 기업은 그 결과로 이제 이게 생산이 많이 돼서 학생들을 취업을 많이 시켜줬으면 좋겠다고 저는 이제 출발을 그렇게 했고요. 내 학문이 이 학문이 노벨상을 받을 학문이 아니면 지역에 도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분야가 좀 응용 분야다 보니까 저 안에 이력에 보면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의 면역학교실 오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사람의 그 몸하고 또 이로운 뭐 암이라든지 늙지 않는 항산화라든지 이런 이제 관계 설정에 이제 식품이라는 약용식물 뭐 이런 식용식물을 이제 효능해 보는 그런 연구를 하다 보니까 마침 이제 94년 5년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연구하는 분야 패러다임이 확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연구 분야가 좀 응용할 수 있는 기능성 식품 쪽으로 그렇게 이제 연구비를 많이 받는 분야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의과대학 연구를 하다가 계명대학교 이제 교수가 되고는 첫 번째로 그때 이제 그 일본에 파견 가는 교수를 연구자를 뽑는데 제가 선발이 되는 그런 찬스가 오면서 일본에 가서 연구를 하면서 국제 논문이 많이 나오게 되고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서 미국에 가서 연구했는 것보다는 일본이었기 때문에 계속 그 공동 연구를 할 수 있어서 교수하는 동안에 결과가 많았고요. 그 결과로 인해서 첫 출발하는 RRC 센터라는 지역 협력 연구 센터 그때 당시 10년 연구비를 주는 그 200억짜리의 큰 연구 과제를 제가 받게 되는 센터장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런 운명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냥 얌전한 교수로서 학생을 키우고 실험실에서 있는 그런 교수에서 결국은 바깥에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또 성격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모두에도 설명했지만 그 설명하는 자세가 어쨌든
그 공무원 조직 같으면 하부 조직부터 설명해서 위쪽으로 가다 보면 우리가 지역에 필요한 게 이제 설득이 되고 예산을 받아오게 되고 그 남들이 얘기할 때 예산을 잘 받는다고 그 잘 받는 재주가 어디 있을까 하는데 그는 많은 발품을 팔아야 되고 내가 설득 상대방을 설득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이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책임자로서 이제 업무를 하게 되고 그 책임자로 가서 마지막에 이제 마칠 때는 그다지 이제 큰 에라 없이 이제 결과물을 가지게 되면서 계속 이렇게 선발돼 갖고 쭉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좋은 찬스를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굉장히 힘들고 고달픈 과정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얌전한 교수에서 밖으로 활동적으로 나오신 진단님 예. 그동안 이력을 그 한마디가 압축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지난해 10월 말 취임하신 이후에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이든 우연의 상황이든 제가 대우경북과학기술원을 처음부터 만들고 학교를 만들고 그런 새로운 조직 문화를 가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 그 조직에 왔을 때 조직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용역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 지금 이게 뒤집혀져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이 그동안 3대째 9년간 지나는 동안에 지금 문제점이 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 일을 하기 때문에 조직이 중요해서 조직 진단을 용역으로 맡기게 됐고요. 그 조직 진단 안에는 가장 중요했던 게 우리 이제 앞에 대구하고 경북하고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대구하고 경북이라는 이런 지역적인 그 내지는 행정적인 이 간격이 굉장히 이 깊습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을 이제 어쨌든 통합해야 되는 게 가장 큰 숙제였고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가 투자 유치를 하는데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대구 따로 가고 경북이 따로 가고 청장이 따로 가고 그러면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직 개편을 통해서 유치 정책실의 이제 기능을 강화하면서 유치 나가는 걸 조정해라. 예를 들면 중국에 저장성을 가는데 이 저장성에 각자가 가면은 세 번을 가야 되지만 한꺼번에 모아서 가면 상대방 기업이 예를 들어서 이제 바이오 기업이다. 자, 이 기업이 의료 관광 서비스를 하고 굉장히 많은 자본을 가지고 있다. 그럼 수성의료 지구를 소개를 하고 이 기업이 만약에 R&D 쪽으로 동물 실험을 하고 싶다. 그러면 신서혁신도시 첨단 의료 단지를 소개를 하고 이 기업이 뭐 4세대 방사광이라든지 포스텍 같은 고급 바이오를 하고 싶다. 그러면 포항융합지구 아니면 뭐 화장품이나 뭐 이런 쪽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싶으면 경산을 간다든지 이게 맞춤형으로 같이 나가서 해야 되지 자기들 일만 하러 갔다 오고 경북은 경북대로 가고 이러면 굉장히 많은 에러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감사 결과 지적받은 적이 있더라고 여기 와서 보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조직 개편 안에 투자 유치는 같이 가야 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개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그 지자체하고 기초단체장하고의 기초단체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뭐 대구 공무원이라도 경북에 포항에 가서 개발 업무를 보는 게 좀 어렵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이 기술직 개발 업무는 자기 지역 일을 볼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제일 큰 게 투자 유치를 같이 이제 밀착으로 해서 같이 이제 가는 그게 가장 중요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요즘 이제 와서 보니까 앞에도 어려웠지만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 전액 외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물론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나 우리가 안보가 어려움이 있었지만 투자를 전액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합작 투자를 우리가 유도를 하려면 이 이제 기업들을 데리고 얼마 내가 오자마자 11월에 간 거는 싱가포르에 가서 싱가포르 기업들한테 우리 투자유치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 투자유치 설명을 했을 때 대구 경북을 얼마나 알아볼 거며 투자유치를 얼마나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있는 IT 기업들을 우선을 해서 기업의 대표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12기업을 모집을 해서 자 이번에는 기업 대표가 직접 가지 않은 기업은 안 된다. 기업이 직접 가고 대표가 자 영어로 설명을 하는데 영어가 안 되는 분들은 두 마디만 무슨 기업의 대표가 어떤 일을 한다. 그래서 뭐 통역은 그 현지에 인턴이 하든 그 보통 2세들이 영어를 잘하니까 같이 가든 그래서 직접 가서 우리 거를 설명을 하고 거기 왔는 기업들하고 조인트 합작 투자를 하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공적으로 봤을 때
청장이 가니까 상대방의 코트라 본부장이 나오게 되고 싱가포르에 어쨌든 공무를 보는 분이 나오게 되니까 많은 기업들이 와서 유치 설명회를 오게 되고 1시부터 5시까지 설명하기로 했는데 6시 반까지 연장을 해서 하게 되면서 그 안에 한 3개 정도 기업이 합작 투자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합작 투자 쪽으로 가야 되는 방향, 조직 개편, 합작 투자. 그다음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제가 와서 첫 번째 한 게 저는 그 취임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가 8개 지구 안에 있는 기업들을 다 한꺼번에 모이는 자리를 디지페이즈 밤을 했는데 원래 또 디지페이즈 밤을 2회를 하려니까 좀 남보기에 계속 연말에 그 행사만 하는 것이 보여서 이 이제 용역했는 팀에서는 글로벌 포럼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글로벌 포럼을 하는 걸로 11월 28일 정해놨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합작 투자를 목표로 해서 이제 그 프랑스 상공회의소 한국에 나 있는 대표, 미국 상공회의소 한국 대표들이 내려와서 대구에 와서 자기들 그 투자의 상황을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대구 경북을 아우르고 있으니까 기업이 있기 때문에 지역 대학하고 연계를 하는데 어떤 연계를 해주냐 하면 특허 오픈 데이를 합니다. 근데 엑스코나 이런 자리에서 다 오픈을 못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대학이 나와서 우리는 특허를 몇 개를 가지고 있고 분야별로 어떻게 어떻게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특허가 비싼 특허를 팔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가장 자기들 봤을 때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의 특허였는데 이걸 가져간 기업이 어떻게 됐는지를 이제 사례를 발표를 하고 그 특허 담당하는 사람을 소개를 해서 기업들이 쉽게 특허를 가져가서 그 레벨업 시키고 뭔가 모르게 스펙이 좋아지는데 대학이 문을 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이제 대학들이 참여를 시키고 다 발표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 오픈 이제 북으로 프린트해서 이제 책자로서 나눠줄까 생각해서 그런 이제 글로벌 포럼을 하는 걸로 해서 이제 용역으로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네. 네. 취임 이후에 하신 큰 일을 조직 개편, 그리고 합작 투자, 글로벌 포럼을 위해서 좀 많이 노력을 하셨습니다. 예. 그 중에서 그 조직 개편 단행과 관련해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개편을 하게 됐는지. 그래서 이제 그 개편의 이유가 이제 여기 안에 보면 우리가 대구의 지구가 4개가 있습니다. 테크노폴리스, 여기 지금 현재 있는 그 이시아폴리스, 섬유 국제 패션, 그 다음에 이제 신서혁신의 첨단 의료, 수성 의료지구 이렇게 네 지구가 있고, 경북의 이제 경산, 그 다음에 영천, 포항 이렇게 해서 어쨌든 대구의 네 곳, 경북의 네 곳 이렇게 이제 토탈 여덟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덟 곳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보면 대구 본부, 경북 본부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이미 대구 본부장, 경북 본부장 이러니까 누가 봐도 대구일 따로, 경북일 따로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본부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대구는 어느 정도 개발이 빨려갔기 때문에 그 대구는 그 미래 기업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래 개발 본부로 하고 경북은 개발이 이제 아직 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개발 유치 본부로 해서 개발을 해서 유치를 해야 되니까 개발 유치 본부로 해서 전혀 대구 본부 경북 본부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지금은 일 중심으로 바꾼 거 하고 또 그 안에 앞에서 설명했듯이 그 투자 유치를 우리가 밀착으로 합동으로 갈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한 거 그런 게 이제 조직 개편에서 가장 큰 이제 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그 조직 개편을 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대구시 공무원과 경상북도 공무원들이 같이 근무하지만 따로 일한다는 지역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예.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사람들 잘 모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구 경북이 만든 조직이기 때문에 여기가 순수하게 다 공무원 조직입니다. 파견 나와 있기 때문에 대구에서 60여 명, 경북에서 60여 명 이렇게 파견 나와 있습니다. 파견 나와 있다 보니까 여기에 우선에 이제 우수한 인력이 와야 되는데 간혹은 여기 우수한 인력이 가지 않고 조금 쉬러 간다는 쉬는 느낌을 좀 가지는 그 시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쉬러 가는 곳이 아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을 여기에 배치를 해달라는 대구 경북의 인사조정권을 제가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 열심히 했던 사람 여기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 시나 도에서 보면 한 가지가 중요한 게, 여기는 개발하면 끝이 나는데 대구의 모 시의원이 개발도 끝났는데 그 많은 인력이 그 가서 뭐 하노, 빨리 인원을 줄이고 대구로 이제 복귀를 해라 이랬는데, 실제로 여기는 개발만 하면 끝나는 게, 개발해서 기업이 들어오면 기업에 관련된 모든 인허가를 우리가 다 가집니다. 여기에 작은 대구시고 작은 구청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지구 안에 있는 지구가 완전히 완료가 되기 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약국의 개설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기 일어나는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조사까지 모든 업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업무가 계속되고 있는데, 사람들은 개발 끝나면 끝났는데 일하는 일이 없다고 자꾸 생각하는, 그건 아마 이제 홍보가 덜 돼서 그렇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제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열심히 지금 우리 청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할 거라는 걸 계속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직원들이 이제 대구시 공무원, 경상북도 공무원들이 같이 근무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화합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웬만하면, 아시다시피 그동안의 청장이 대구에서 추천을 3년 하면 또 경북에서 오고 이래서 그 청장이 어느 지역에 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기울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마침 저는 대구에 그 오랜 대구 사업을, 신기술 사업단, 계명대학교, 대구 경북 과학기술원 대구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경북의 부지사를 가서 4년 했기 때문에 대구 경북을 똑같이 알 수 있고, 똑같이 제가 비중으로, 똑같은 비중으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이 청장이 기울어지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 간에 누가 더 이렇게 가깝고 멀고 이런 게 없고, 이제 같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화합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같이 이제 MT를 좀 가본다든지 발표를 시킨다든지 내부적으로 동아리 활동도 좀 독려를 시키고 그런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근무를 보통 2년 하고 복직을 하는데, 복귀하는 이제 공무원들에서 충분하게 여기 있는 일에 남기고 싶은 말이 뭔지, 또 복귀했을 때 가고 싶은 자리가 어딘지를 개인 면담을 저는 다 합니다. 해서 어쨌든 자기가 복귀하고 싶은 부분에 좀 갔으면 좋겠고, 여기에 그분들이 복귀하면서 마지막 남겨주는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한테 계속 공유를 시킵니다. 네.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이 2022년이 되면 지구 지정이 끝납니다. 그러면은 향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예,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지금 보통 보면은 개발해서 기업이 들어오고 마칠 때까지는, 기업이 들어오는 상황까지 10년이 걸립니다. 근데 아직까지 수성의료지구가 아직 저렇게 이제 개발은 끝났지만 기업을 데려와야 되고, 또 이제 경산 이지구나 영천이나 포항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영천의 첨단 지구가 보면 13년도에 개발이 끝났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는 개발을 끝내는 의미였지, 들어와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게 인허가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보통 이제 경제자유구역을 담당하는 산자부에서는 일단 개발 문제를 두고 2022년까지는 이 한시적으로 했지만, 아마 이 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얼마 전에 10개년에 대한, 10주년에 대한 준비에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방향을 또 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10년을 계속 간다고 보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뭐 2020년까지 막 급하게 모든 걸 끝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옆에 보면은 많은 차트를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오면 이 머리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도면을 보면, 아, 여기에 뭐가 있겠구나 이런 게 있어서, 여기 이제 접견실 오는 분들한테는 제가 웃으면서, 제가 국제 땅 파는 사람이 됐네요. 국제적으로 해외도 나가 팔아야 되고
국내도 팔아야 되네요 하면서 이제 일일이 설명을 해주는데 여기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이 패널을 두고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까요? 네. 예, 예. 다른 뭐 혹시나 더 설명을 하고 또 얘기를 할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영천의 첨단 부품 소재 산업 지구는 이제 거의 이제 기업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이셀 같은 일본 기업. 그래서 여기에 외투 기업들이 지금 8곳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분홍된 지역이 대부분 외투 지역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거의 이제 마지막 요 두 개의 부지를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걸로 해서 대부분이 다 이제 영천 지구는 끝이 납니다. 끝이 나게 되고 이제 그다음에 지금 이제 경산 지식 산업 지구는 110만 평으로 이제 여기 1단지, 여기 2단지로 돼 있는데 1지구는 거의 한 80만 평인데 여기에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금 현재로 많이 보시다시피 들어왔고 여기가 비어 있는 여기가 이 패션 하이테크라 그래서 안경 그 뭐 여러 가지 테크 패션 테크 종류들이 여기 들어오는데 현실에 맞춰서 지금 이게 이제 너무 큰 5,000평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기업 현실에 맞춰서 500평, 1,000평으로 세피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이 원하는 용도로 이제 우리가 바꿔야 되지. 옛날처럼 우리 해놓은 거를 니네들이 와라 이래가지고 좀 곤란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경산지식은 여기 1단계 끝나고 나면 여기 2단계가 이제 곧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메디컬 융합 섬유센터라 그래서 여기에 이제 메디컬 쪽으로 해서 마스크라든지 뭐 이런 이제 기능성 쪽으로 지금 메디컬 섬유센터가 있게 되고 특히나 이쪽에는 이제 생기원 쪽이 건설 기계 기술 센터가 국가 연구기관이 여기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와는 기업들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온 기업들이 선호를 하고 있고 이렇게 경산은 평당 70만 원대니까 대구보다가 여러 가지로 이제 이 부지값이 낮기 때문에 기업들이 경산을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단계가 다 이제 부지가 판매가 되고 나면 2단계로 지금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기 보다시피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뭐 주택이 있고 상가가 있고 기업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대부분 상가 부지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산업단지는 원형지값 이하로 이제 낮춰놓기 때문에 기업들이 들어옴과 동시에 부지에 이용도가 높고 부지를 이렇게 매입함으로 해서 그런 이득이 생기는 그런 특전이 있습니다. 있고 경산이고 그 다음에 이제 포항은 여기가 포항이 이제 KTX가 있습니다. KTX가 있고 여기가 지금 이제 포스텍 있는 차세대 방사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 포항융합산업지구가 만들어지는데 이제 여기는 얼마 전에 이제 책임 시공이 정해지고 PF가 완성이 돼가지고 지금 보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여기 이제 기공식을 하게 될 텐데 아쉽게도 이제 포항이 얼마 전에 이쪽 지역에 지진이 났습니다만은 그래도 여기 이제 기업이 들어와서 지진 설계가 잘된 그런 이제 주거 단지가 여기 만들어지면 새로운 모습으로 가리라고 보고 지금 현 정부에서 포항 융합 지구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얼마 전에 경제장관 회의 때 이 지역에 대한 그런 관심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포항융합지구는 포스텍이 있고 포스코가 있고 KTX가 가깝기 때문에 여기는 뭐 기업들이 잘 들어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역시 이제 산업용지가 이렇게 있고 이건 원형지값 이하로 주게 되지만 그 이제 주로 업무하는 이제 그다음 상가 주택 이런 식으로 돼요. 영천 하이테크 하이파크 여기는 여기 보면 상주 영천 고속도로 대구 포항 고속도로에 딱 몇 중지에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아직까지 여기 보이는 요 지금 저수지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수도 보호 구역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을 받고 나면 바로 보상 들어가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지원시설, 복합시설, 산업시설 이렇게 시설을 나누어서 이 지역에 들어오는 거에 대한 경제 자유구역에 대한 특별한 이제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내가 원장을 쓰던 대구 경북과 기술은 여기 있는데 테크노폴리스는 가장 큰 230만 평입니다. 230만 평에 여기 보면 디지스트가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로 대구 과학관 또 여기 보면은
생산기술연구원 분원, 애터리 분원, 기계연구원 이런 국책연구관 연구기관들이 확 오게 되고, 그래서 이 기업들이 그야말로 여기 외투기업이 지금 10개가 들어와 있는데 국내 기업 외투기업 할 것이 굉장히 많이 거의 여기는 끝이 납니다. 나는데 여기 이제 아파트 단지가 지금 굉장히 인기 있게 팔리게 됩니다만, 이 지구를 개발하는데 가장 중요했던 건 이 수목원에서 오는 진입도로입니다. 이 13km 진입도로가 뚫히면서 교통이 좋아지니까, 물류가 좋아지고 교통이 좋아지니까 이 지역이 아주 좋은 지역으로 이제 탈바꿈한 거죠. 그래서 모든 지구 개발이 그런, 이걸 보면서 역시 부산이나 인천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겠다 이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230만 평이 그야말로 모든 게 다 끝난 마지막 이 땅들로 다 계약이 끝나서 여기는 거의 95% 이상 다 이제 완료된 상황이고, 이제 중요한 게 수성의료입니다. 수성의료지구가 이 달굽을 대로가 있고 여기서 이리 들어와서 수성IC로 해서 이제 고속도로로 가는데, 수성IC를 두고 여기 의료시설, 유통산업시설인데 여기는 롯데 쇼핑몰이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값은 대부분 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제 이 롯데의 이제 책임자의 결정이 지금 조금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이제 기업들이 대부분이 이제 우선의 의료단지기나 수성의료지구이긴 하지만 의료지구만 여기 오기에는 우리 지역이 굉장히 큰 그 대학병원이 있고 의료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의료시설로 여기 나오기가 조금 어려워서, 요즘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의료만 가는 게 아니니까 융복합을 해서 신산업에서 IT부터 시작해서 여러 이제 IT 바이오 융복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부터 지금 소프트웨어 기업이 먼저 들어왔고요. 지금 이 의료시설에 이제 외투가 오고 외국 관광시설이 오고, 이게 이제 가장 지금 핫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동주택이 굉장히 비싼 땅 부지였고 여기 있는 상가가 굉장히 비싸게 팔렸습니다. 그게 비하면 이런 이제 이 산업용지는 비용이 뭐 3배, 이 받는 순간 3배 내지 5배의 그 부지 혜택을 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들어오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는 외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외국 자본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기를 너무 부동산 위주로 이제 개발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정말 의료기관, 관광 호텔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검증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제 진행 중인 거고, 이제 없는 거 두 개는 끝난 건 여기 이제 국제패션 시아폴리스와 신서혁신은 끝났습니다. 끝나서 여기에 부지가 매매할 부지가 없기 때문에 여기 이제 판대레는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 부장님 잘 홍보해 주시고 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대구 경제 자유구역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도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도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우리 대구시 경상북도의 시도민은 가장 고민하는 게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취업을 할까 가장 고민입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이라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경제활동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외국 기업 내지는 국내 기업을 이곳에 우리가 유치를 하고, 그 유치를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여기서 이제 지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그래도 이제 그동안 우리가 국책 연구기관을 많이 유치를 해놨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기업 유치해오는데 우리만 할 게 아니고 모든 팀들이 돼서 기업 유치를 해오면 자동적으로 경제활동이 일어날 테고 좋은 일자리가 생긴다고 보고 있고 희망을 갖고 저희들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민도 희망을 가지고 저희들이랑 같이 좋은 지역, 좋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해보시죠.